강원도 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글로벌 지역본부 사업 예산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도의회 상임위부터 절차 문제가 있다고 논란에 휩싸인 예산인데요. 의원들 스스로 지적했던 문제였는데 말만 많았고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인 글로벌 지역본부 예산이 결국 강원도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명의 도의원들 중 찬성 41명, 반대 3명, 기권 5명이었습니다. 진통 끝에 통과됐지만 이번 예산은 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올해 초 강릉에 제2청사를 만들겠다고 깜짝 발표했고 개청 시기를 7월로 못 박았습니다. 점점 시간이 다가오자 이달 도의회 사업 예산 25억 원을 내밀었는데 조직 개편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의회 기행위는 말도 안 된다며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관 운영 공통 경비로 편성해 도의회 예결 특위에 올렸습니다. 강원도의 일방 통행에 여야 할 것 없이 질타가 나왔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이 안 되니까 우회 통과한다. 나쁘게 얘기하면 변법으로 통과한다. 의회를 의회 의결권을 훼손하고 의회 구성원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7월 1일이라고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사께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최대한 빠른 시기를 왜 이렇게 최대한 빠르게 이렇게 졸속 행정을 하는 겁니까? 하지만 예결특위는 사업 예산 25억 원 중 일부를 줄여 19억 7천만 원을 의결했습니다. 제2청사가 강릉 지역 수건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강원도청 제2청사 관련 예산을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논란은 앞뒤가 바뀐 절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2청사가 생기면 춘천에서 근무하는 강원도청 직원 100명이 강릉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도정의 행정 비효율화 문제와 춘천시의 인구 30만 달성 계획의 역행에서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왜 이 청사가 필요한지 도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없었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에 제2청사 신설을 포함한 조직 개편안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 통과로 도의회가 스스로 심의 동력을 잃게 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 10대에 이어 이번 11대 도의회에서도 거수기라는 오명을 듣지 않을까 의회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